여정연의 세계 일주 50개국, 헐리우드 민폐남 비탈리 세듀. 인터넷 검색량이 늘어나 헐리우드 민폐남으로 알려진 비탈리 세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탈리 세듀은 1988년 태어나 우크라이나 방송국 오딘 플러스 오딘의 리포트로 활약합니다. 세듀은 2012년 600만원 정도의 저예산 영화를 촬영했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2012년부터 미국에서 근무하던 세듀은 2013년 아델의 그래미상 시상식에 입장권이나 다른 자격이 없음에도 무대 위로 올라가서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세듀은 이 일로 보호관찰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세듀은 2014년 브래드 피트의 안경을 부셔서 경찰에 체포되었고 긴급 접근금지 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번에는 보호관찰을 3년이나 선고받았습니다. 미국에서 쫓겨난 세듀은 유럽으로 활동 무대를 옮깁니다. 세듀은 파리에서 저스틴 팀블레이크의 다리를 잡기도 합니다. 세듀은 2019년 우크라이나에서 또 다른 공연장 비행으로 약 4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기도 합니다. 그 밖의 세듀의 비행은 차마 임에 닿기가 어려운 정도입니다. 한국 매체는 그를 헐리우드 민폐남으로 소개했는데요. LA타임즈는 그의 행동은 사악한 수준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더 와이어지는 더 심한 말로 비난했는데요. 그의 행동을 비난받을 만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듀은 이 모든 일을 장난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허핑턴 포스트는 아무도 그의 행동에 대하여 웃지 않는다라고 그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세듀은 다양한 일을 장난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그의 이 같은 행동은 출신국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항상 인연을 중시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며 남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을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소한 음주운전도 미국의 국토안보국 입국심사에서는 중요하게 여겨지니 미국에서는 특히 행동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헐리우드 민폐남 비탈리 세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세계 일주나 국가연구에 관심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의 다른 재미있는 영상들도 꼭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